고지혈증이 좋아지면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5명 중에 살아남는 1명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나머지 4명이 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고지혈증을 잡아야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인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뇌졸중은 cerebral infarction, 뇌경색이고 심근경색은 myocardial infarction, 심근경색이죠. 막힐 경, 막힐 색, 막히고 또 막힌다고 해서 경색입니다. 무엇이 막히냐? 뇌경색은 뇌세포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세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그 세포로 혈액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포가 혈액을 통해서 받았던 산소, 영양분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세포는 굶어 죽겠죠. 그게 바로 세포 괴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막히고 또 막히는 경색으로 인해서 세포의 괴사, 즉 심장세포가 죽고 뇌세포가 죽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혈관이 막힐까요? 이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바로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경화 때문이에요. 동맥경화는 다른 말로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죽상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죽상경화증은 무엇이냐? 우리가 설거지 후에 하수도관을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맛있는 튀김이나 햄을 기름 이렇게 둘러서 맛있게 잔뜩 구워 먹었습니다. 후라이팬에. 그리고 그 후라이팬에 설거지하면 우리가 먹은 그 기름들이 하수도관을 타고 설거지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죠. 자꾸 여러 번 먹으면 먹을수록 그 기름들이 하수도관을 타고 내려가면서 그 하수도관 주위의 안쪽으로 더덕더덕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뿐 아니고 끈적거리는 것까지 이 기름 사이에 들러붙고 그러다 보면 그냥 지나가던 덩어리들까지 끈적거리는 것 때문에 들러붙고 그러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면 물이 안 내려가요. 바로 배수관이 막힌 거죠. 그래서 이 하수도관을 열어보면 이 하수도관에 잔뜩 기름때가 껴있고 그리고 끈적거리는 것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들이 박혀있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해서 꽉 들러차 붙어있습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고지혈증 즉 피에 기름이 많은 상태예요. 기름진 지방들 끈적끈적거리고 미끌미끌한 것들이 계속 혈관 통로를 지나가다 보면 혈관 안쪽 벽에 계속 들러붙게 되고 그러다 어느 정도 많이 쌓이면 혈관 통로를 결국 막아버리고 조그만한 틈으로 피들이 겨우겨우 조금 지나가요. 이렇게 해서 혈관 벽에 생긴 두터운 기름 벽이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작은 틈을 작은 기름 지방 덩어리가 탁 막아버리면 완전히 혈관이 막히게 되죠. 그게 바로 경색, 완전히 막힌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고지혈증이 어떻게 해서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을 만들고 동맥경화증이 왜 경색까지, 뇌경색, 심근경색까지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결국 그렇다면 이 피에 기름이 떠다니는 고지혈증이라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 동맥경화도 생기지 않고 그래야 뇌경색, 심근경색까지를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혈증이 정말로 뭐 뇌경색,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과정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어야 이런 경색까지 발생을 할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의 고지혈증 유병률이 40%나 돼요. 남자분들은 10명 중에 5분, 여자분들은 10명 중에 3명이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하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 이번에 검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이것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혈증이 있으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결국 뇌경색, 심근경색까지 가는 게 정해져 있는 코스인데 이것이 이제 젊은 분들이 30세 이상 젊은 분들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다 보니 이걸 이제 먼 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ACC-AHA라는 심장 쪽으로 가장 유명한 학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십 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ASCV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Risk
라는 것을 내놨어요. 이건 이제 계산기인데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에 대한 계산기입니다. 이건 이제 향후 10년 안에 어떤 사람의 조건들을 넣었을 때 이 사람에게서 뇌경색, 심근경색이 1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주는 그런 계산기인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넣어서 계산한 겁니다. 이 계산기가 나오기 전후에 여러 논문들에서 이 계산기가 실제로 임상에서 발생 통계값과 비슷하다라는 결론들이 나온 상태예요. 자, 그럼 어떤 항목들이 이 계산기에 들어갈까요? 성별, 나이, 인종 이 세 가지 들어가고 혈압 수치, 고혈압과 당뇨의 유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고지혈증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검사 결과가 들어가는데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두 가지 수치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7.5%를 넘으면 당신은 10년 안에 뇌경색,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7.5%이므로 무조건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7.5%가 어느 조건일 때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딱 40세 남성, 고혈압하고 당뇨는 없어요. 고혈압 정상. 그런데 담배만 피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게 나온 거죠. 그런 경우에 7.5% 이상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40세신데 다른 지병 없고 콜레스테롤만 조금 높아요. 뭐 회식 같은 거에서 고기 조금 드시고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7.5%가 나왔는데 말이 좋아 7.5%지 13명 중에 한 명은 10년 안쪽으로 뇌경색, 심근경색 중 하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조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볼게요. 50세고 지병은 없으세요.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고지혈증도 조금 높게 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10%가 나와요. 10%가. 지금부터 고지혈증을 조절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10%의 10명 중에 1명에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숫자죠. 그렇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다행인 건 무엇이냐면 이 위험 계산기는 실시간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관리를 해서 이 고지혈증이라는 것이 조금 좋아지면 이 위험도도 바뀌어요. 그렇지만 관리를 하지 않다 보면 고지혈증이 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혈압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위험도는 점점 올라가서 어느 순간 멀게만 느껴졌던 뇌경색, 심근경색이 45세 이럴 때 딱 찾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 고지혈증을 과연 치료하면 뇌경색, 심근경색이 좋아질까요? 얼마나 좋아질까요? 에이, 뭐 치료해봤자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 나빠지지만 않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돼서 나빠지는 길만 남은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바로 고지혈증이 좋아졌을 때 얼마나 심혈관 사건 사망이 줄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16만 5,792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고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9가 감소했을 때 심혈관 사건 발생은 23%가 감소하고 심혈관 사망률은 20%, 뇌졸중은 21%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25개 임상 연구들을 조합해서 분석한 결과인데 마찬가지로 LDL이 39 감소했을 때 심혈관 사망률은 20%, 뇌졸중 사망률은 14%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서 고지혈증이라는 것이 좋아지면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평균 20% 정도 줄어든다는 말인데 고지혈증이 좋아지면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5명 중에 살아남는 1명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나머지 4명이 되시겠어요? 지금이라도 고지혈증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모두 열심히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약을 먹는 방법과 먹지 않는 방법 이렇게 나뉘는데 약을 먹지 않고도 충분히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는 고지혈증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아, 앞으로 치료해야겠구나. 안 그러면 5명 중에 1명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에 걸릴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고지혈증에 약을 안 먹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들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